어서 오세요. 도토리묵입니다. 오늘은 침낭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5년 정도 사용한 동계 침낭. 리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동계 침낭을 구입할 때 아 이런 거는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5년 정도 사용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용하는 동계 침낭 뭐 여러 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제품인지 안다 모른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트라우마에서 나온 익스트림 알파인 EXP라는 장비입니다. 제가 구입할 때 한 50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구성품은 우선 침낭이 있고요. 구성품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넉넉한 크기의 파우치가 있고요. 압축배까지 줘요. 이 구성품,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침낭, 컴포트 온도가 영하 18도, 익스트림이 영하 40도입니다. 리미트는 영하 23도고요. 필파워는 800이고요. 길이가 2m10cm. 제일 넓은 곳은 82, 제일 좁은 곳은 54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충전량이 한 1000g 정도 돼요. 솜털 깃털 비율이 한 9:1 정도 되고 총 무게는 1490g입니다. 1490g이라면 뭐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니죠. 요거를 제가 아 5년 넘게 썼네요. 예, 5년 넘게 쓰고 있는 그런 침낭이 되겠습니다. 5년 넘게 쓰다 보니까 처음 사용했을 때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처음 동계 백패킹, 이 친구를 데리고 처음 동계 백패킹을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추웠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졌겠어. 엄청나게 추운 날 동계 백패킹 시작해서 잘 때 이 침낭 안에 딱 들어가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그 전에 사용하던 침낭이 뭐였냐? 군대에서 쓰든 군용 침낭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전에는 백패킹이라는 걸 시작을 안 했었으니까 말이죠. 군용 침낭과 비교를 해보자니까 야 이거 완전 신문물이고 신세계고 너무 따뜻한 거예요. 첫 사용에서 저는 따뜻한 게 아니라 더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빵빵한 패딩 처음 사면은 그 느낌 알죠?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 이 친구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친구의 외피를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외피는 퍼텍스 마이크로 라이트라는 원단을 씁니다. 그냥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가볍고 그런데 방수가 안 됩니다. 예. 근데 퍼텍스 마이크로 라이트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방수가 안 되는 거.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압축백에 넣을 때 조금 덜 부담스럽습니다. 예. 뭐 엔듀런스라든지 아니면 쉴드 플러스라든지 아니면은 기타에 방수가 되는 원단 같은 경우는 압축백에 넣을 때 야, 진짜 힘 좋아야 돼. 힘 좋아야 돼. 하지만 이거는 방수가 안 되지만 좀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제가 잠깐 보여 드리자면은 포켓이 하나 있어요. 이 안쪽 포켓에는 스마트폰이나 뭐 배터리 같은 거 그런 거 보관하기 좋습니다. 겨울에는 배터리가 쭉쭉 달아가지고 방전이 되니까 잘 때 여기다 딱 넣고 품고 자면은 방전도 안 되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쪽에 이렇게 조임끈이 있어요. 예, 조임끈이 있는데 이걸 넉넉하게 조여주면은 밤에 잘 때도 얼굴이 차가운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와 다람쥐님 같은 경우는 우선은 잘 때 이 얼굴이 차갑거나 아니면 코가 시리거나 차가운 숨이 들어온다라는 걸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둔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머리 쪽에 이제 벨크로가 또 있습니다. 이 벨크로까지 딱 접착을 해주면 요것도 참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입니다. 예. 제가 동계 침낭에 관한 정보를 말씀드리면서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컴포트 온도 영하 18도 정도는 돼야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컴포트 온도가 뭐 영하 22도, 23도였다라고 하면은 제가 컴포트 온도 영하 20도, 23도 정도 되는 제품을 준비하셔야지 동계 백패킹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이 친구가 영하 18도다 보니까 아, 이 정도면은 동계 백패킹 하기에 충분한 스펙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이 됐던 게 바로 이 트라우마 익스트림 알파인 EXP예요. 이 친구는 단종 됐어요. 예, 이 친구는 단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퍼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퍼 같은 거는 좀 너무 아쉬워요. 이 침낭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지퍼입니다. 뭐냐? 지퍼를 올릴 때 이 안감이 엄청나게 씹힙니다. 엄청나게 씹혀요. 그래서 지퍼를 올릴 때는 안감을 계속 빼주든지 손을 잡든지 그렇게 해서 지퍼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이렇다 할 단점이 없는 제품이에요. 왜? 50만원이니까. 50만원이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팔지도 않고 5년을 쓰게 된 거죠. 처음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다운의 특징,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떤 그 기름기, 그것 때문에 다운이 좀 뭉치게 되고 보온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친구도 그런 현상을 피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처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딱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거의 온기를 느낀다, 아늑함을 느낀다,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잘 때는 춥지 않아요. 그런데 좀 아늑함을 느낀다, 온기를 느끼는 그 시간이 좀 많이 뒤로 지체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저는 지금은 올해까지만 사용하고 내년에는 다른 제품으로 바꿀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썼으면 아주 잘 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아까 구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구성품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구성품들을 한번 보자면 이거는 뭐 그냥 넉넉한 파우치입니다. 넉넉한 파우치. 이건 뭐 여기다 넣어서 그냥 평소에 보관할 수도 있지만 이 동계 침낭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걸어서 보관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보관을 하시지만 그냥 캠핑 같은 거 할 때 굳이 압축백에 넣을 필요 없거든요.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가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이 파우치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또 내구성도 좋습니다. 어디 하나 해진 데가 없어요. 솔직히 뭐 내구성이라는 걸 말하기가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동계 침낭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동계에만 많이 사용해봤자 한 20번 정도 쓸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을 말하기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깔끔한 내구성 좋은 파우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압축백 같은 경우는 정말 좋습니다. 침낭 사이즈에 딱 맞아요. 침낭 사이즈 딱 맞아요. 보통 이제 압축백까지 같이 주는 그런 침낭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압축백에 넣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이즈의 압축백을 같이 주는 제품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침낭 같은 경우는 압축백을 또 별도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압축백 사이즈가 딱 맞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좋아요. 제가 지금 보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어디 하나 어떤 박음질이 해진 데가 없습니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압축백 같은 경우는 침낭을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압축을 합니다. 스트링을 이렇게 당기게 돼 있어요. 당겨야지 압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박음질한 부분이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면은 이 압축백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런 현상이 발생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동계 침낭을 구입할 때 어떤 걸 고려하셔야 되냐? 우선은 컴포트온대예요. 컴포트온도 영하 18도 이상. 그 정도는 맞춰주셔라.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외피 방수가 되는 게 좋습니다. 뭐 퍼텍스 엔듀런스급 이상의 외피를 가진 방수가 되는 원단을 사용한 그런 침낭이 좋고요. 기본 신장 전체 사이즈가 있어요. 전체 사이즈가 있고 실제로 안쪽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키가 한 180 정도 되니까 한 190cm 정도, 2m 정도 되는 침낭을 구입하면 되겠구나. 안 됩니다. 전체 길이하고 내부, 챔버 안 내부의 전체 길이는 다르니까 그 스펙을 잘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판매하는 침낭들을 보면은 이 외장 길이하고 내장 사이즈를 다 표기를 해두니까 그것까지 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파워는 뭐 800 이상이면 좋겠죠. 예, 필파워는 800 이상이면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충전량이 많은 게 좋아요. 예, 충전량이 많은 게 좋습니다. 아무리 필파워가 좋다 그래도 충전량이 뭐 몇백 그램 안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보온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충전재의 비율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솜털 깃털 비율이 한 9대 1 정도 그 이상은 돼야 되겠죠. 한 95대 5 정도 되면 딱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게도 중요해요. 무게 따뜻하고 막 스펙도 좋고 괜찮은데 무게가 3kg야 나는 3kg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좋은 침낭 비싸단 침낭들을 보면은 따뜻하고 충전량도 괜찮은데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침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재라든지 충전량이라든지 전체 무게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압축백을 주느냐 아니면 내가 사고 나서 압축백을 별도로 구입해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압축백의 퀄리티를 솔직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받고 나서 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압축백이 기본적으로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좋겠죠. 5년 정도 사용하니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약간 노화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쓸만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침낭, 동계 침낭 구입하시기 선택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5년 정도 썼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스펙의 침낭을 가지고 5년 정도 동계 백패킹을 다녔다라고 한다면 뭐 이 정도 기준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침낭을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은 리뷰라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동계 침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라 라는
그런 의미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올해까지만 쓰고 내년에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